안녕하세요. 구민이 직접 알려드리는 한 주간의 소식, 신정동 구민 백가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 밖 양천 여행을 운영합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16개의 견학 장소로 구성된 10개의 코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양천의 곳곳을 둘러보고 탐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가오는 9월, 양천구에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목공원이 재정비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9월 중 임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잔디마당과 숲 라운지 등 일부 구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숲이 있는 도심 속 정원에서 휴식과 여유를 만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7월 서부트럭터미널이 서울시의 물류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 물류시범단지로 선정된 지 7년 만인데요. 후속 절차를 통과한다면 주거, 쇼핑, 물류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와 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의 변신, 기대가 되네요. 양천구의 얼굴이 되어주실 홍보 모델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홍보 모델은 2년 동안 구정 소식지, 홍보 영상 제작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을 대표해 우리 동네 소식을 알리고 특별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릴게요. 더 많은 소식들은 양천구 소식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양천구의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